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익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 55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와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어요. 아이들 이불 걷어주고, 비닐 걷어주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신문지도 더 걷어주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떼샷으로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저희 창 쪽에 아이들 중에서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우스 안에는 창들이 꽃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창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요. 우선은 이쪽에서부터 보면 여기 에케마리아. 이거는 창 종류는 아니죠. 그래도 이쪽 창 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에케마리아도 이렇게 꽃대를 살짝 올리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카시오 적금도 꽃대를 물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씩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 문스톤 이 아이도 꽃대를 살짝 올리고 있죠? 이 아이는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 꽃대를 살짝 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톰스텔 마리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에케문스톤. 저의 2호 에케문스톤이에요. 이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 좀 보세요, 로또. 로또도 꽃대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와서 커가고 있죠? 이 아이는 조금 더 있다가 다 이제 어느 정도 길어 나오면 잘라줘야 돼요. 너무 짧았을 때 자르면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스텔라도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가 아니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이건 꽃대일 거예요. 분명히 자구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환엽 디에고 먼디. 이 아이도 여기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이름 없는 이 아이도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블랙킹 아이들은 아직 꽃대를 물진 않았고요. 아, 미국 마리아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마리아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루비 파운더 HY.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두개 올라왔습니다. 바로 옆에 한스 마리아 SP예요. 이 아이는 꽃대를 두개 잘라줬었는데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슈퍼클로는 아직 꽃대를 물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 루돌프도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디에고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캐라리언도 이렇게 꽃대 물고 있네요. 캐라리언 창 쪽에 있는 저희 집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작은 것 같은데 자구 맞겠죠? 깃잎 접종 자구도 되게 많이 안 내주고 그러더니 저희 집의 아이는 여기 이제 자구 하나를 이제 품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더커 나오면 제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도 이름 없는 SP예요. 이름표가 지워졌습니다. 이 아이도 꽃대를 물고 있고 여기 피가루도 꽃대 나오고 있고 어디 보자. 요거는요. 홍상생술, 요 아이는 아직 꽃대가 없네요. 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물개인은요? 물개인도 꽃대는 없어요. 파이어필라. 꽃대 살짝 물었어요. 그 안에 생장점 주변에 꽃대 살짝 있죠? 파이어필라. 그리고요. 아마빌레도 꽃대를 물었습니다. 샤베또 꽃대를 물었고요. 이거는
콜로라타에서는 꽃대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치와와금 이 아이도 꽃대는 세 개나 물었네요. 세 개나. 우와. 꽃 부자가 되겠어요, 저. 그리고 저기 젤리카시오피아 이 아이도 꽃대 물었죠. 마왕 6형제 중에서 요 하나이만 꽃대를 물었답니다. 그리고 또 꽃대 물은 아이가 블랙 슈퍼클론도 괜찮고요. 이 아이들을 아 여기도 물었네요. 블랙 슈퍼클론도 꽃대를 물었고요. 와 저희 장아이들 열일하고 있습니다. 원종해보니 두 아이 중에서 요 아이만 꽃대를 물었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원종 레드길반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대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안에서도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흑장미도 꽃대 나오고 열일들을 하고 있네요, 진짜. 하나둘 전부 다 그냥 아주 거의 꽃대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메스트로는 아직 없고요. 어머나, 립스틱도 꽃대를 물고 있어요. 오렌지 에보니도 꽃대가 있어요. 와, 제이드스타 A, 저기 B타입이에요. 저희는 A타입인가요? 제이드스타 A타입이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물었고요. 멕시코 야생마리아도 꽃대를 물었고요. 하나같이 전부 다 몇 아이만 빼고 이렇게 꽃대가 다 물고 있네요. 비스트 자이언트는 아직 꽃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제가 훑어보는데 아메나 아라베스크도 여기 이렇게 꽃대를 꽃잔치 해도 되겠어요. 저 몬타니아도 이렇게 보니까 안에 꽃대 물고 있죠. 아, 이거 볼 때마다 심각해요, 저. 플로리디티. 이거 우쭐 때 있죠, 이거. 그쵸? 이거 우쭉하면 좋죠? 자구는 뿜뿜 나와가지고, 화분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분을 아직은 뭐 갈아주기가 그렇고,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에스피 마리아, 이 아이는 꽃대는 아직 물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홍상생술도 꽃대는 안 물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린마리아. 아, 그린마리아 너무 예뻐요. 그린마리아도 꽃대는 없고요. 아이고, 또 하나 찾았다. 레드마리아. 꽃대 물었죠? 그리고 마가렛 마틴은 너는 꽃대 있니 없니 보자. 꽃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한스마리아 철아, 엘콘 철아 꽃대 없고요. 아도니스도 꽃대는 아직 없습니다. 마리앙스는 뭘까요? 마리앙스도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고 없어요. 마리아 플라밍고는요?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마리아 플라밍고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픈 여기 아팠던 얘도 자국 아니라 꽃대 있어요. 블랙킹 큰아이 안쪽에 저기 보이시죠? 자 꽃대 얘는 마리아는 이 아이는 꽃대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달론도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우와 저희 하우스 안에 창아이들 이 꽃대 나오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꽃대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면 완전히 꽃잔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 꽃잔치. 와. 다 잘라주지 말고 이렇게 나왔을 때 꽃 핀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볼까요? 와. 저 아이는 너무 빨리 나와서 제가 잘랐지만 한스마리아 다른 아이들은 제가 한번 꽃이 여기저기서 다 나오니까 한번 두고 보고 한 번에 다 잘라줘야 될 것 같죠?
예쁘게 핀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저희 창아이들 줄지어 앉아 있는 저희 창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저의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응원 많이 많이 하러 다닐게요. 시간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